해군이 국민들의 해양 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1 대한민국 해군 공모전을 개최했었는데요. 지난 3일부터는 수상작들에 대한 특별 전시회를 진행합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군이 2021 대한민국 해군 공모전 수상작을 대상으로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 표지석이 있는 서울 인사동 인근의 라메르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2021 대한민국 해군 공모전은 25회 바다사진 공모전과 4회 호국 문예제, 국민군과 창자 공모전 세 부문입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두 달여간 진행된 공모전엔 2,2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돼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지난 10월 12일 수상자 발표와 함께 성공적으로 종료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시돼 있는 작품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도 좀 더 많이 보면서 바다를 이해할 수 있고 해군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상자 여러분들께 대한민국 해군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지난 3일 전시회가 열린 갤러리에서 시상식이 진행됐으며 공모전 수상자 가운데 이날 16명이 참석했습니다. 아침 시간에 이렇게 그 해녀들이 모여가지고 체조도 하고 물질을 하니까 한번 이게 한번 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찍기가 찍었는데 또 운이 좋게 바다 공모전이 있어가지고 거기 한번 출품하게 됐는데 그런 큰 상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작품들을 보니까 되게 다른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찍은 모습을 보면 저도 앞으로 이렇게 대회를 나갈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작품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됐어요. 전시장엔 해군과 해병대, 바다를 주제로 한 사진 17점과 시와 수필의 호국문예 14점이 전시됐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 국민군과 창작 공모전에 30편의 작품이 출품됐는데요. 이 가운데 수상작 3곡이 전시장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면서 관람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해군은 이번 공모전이 해군 창설의 의미를 되새기고 해군과 바다에 대한 이해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애들이 생각이 참 긍정적이고 다 이렇게 좋은 표현들 하고 좋은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해군이 미래가 밝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궁금해서 한번 와봤는데 참 잘 와봤다 생각이 드네요. 전시회는 해군 창설을 기념하는 네이비 위크를 맞아 오는 8일까지 6일간 관람을 희망하는 방문객에게 무료로 개방됩니다. 더불어 14일까지 해군 홈페이지와 SNS를 이용한 온라인 전시회도 운영되며 오는 12월엔 작품집을 발간해 부대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다연입니다.